카카오뱅크가 최근 발생한 대 주주 적격성 논란과 관련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모회사이자 국내 주요 IT 기업인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금융권에서는 해당 이슈가 카카오뱅크의 신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7일 카카오뱅크는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금융 라이선스를 활용하고 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마이데이터, CB업 등 일부 영역에서의 사업 진출이 제한되어 있음을 인정하며 이외 분야에서는 추가 인가가 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김석 카카오뱅크 최고 운영 책임자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관련하여 몇몇 영역에서 신규 사업 진출에 한계가 있으나 법률상 명확하게 금지된 바 없으며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정 영역 외에도 투자자문 서비스와 같은 분야에서는 사업 확장이 가능하며 방카슈랑스 등 보험 부문에 있어서도 별도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CEO는 또한 신용카드 부문과 관련해 직접 인가 취득에 어려움은 있으나 기존 신용카드사와 협력하여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동일 서비스를 선보일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구체적인 해결 전략도 함께 공개했습니다.